FX가 연속이래. 그 다음에 양쪽 경계 알려줬고. 그럼 FX 적어보면, 여기에서는 L의 사인, 여기가 뭐 절대값 포함해서 10보다 작거나 같다라서 음량의 어느 방향인지를 모르겠는데, 한번 생각을 해보면, 자, fx를 한번 그려볼게. 사인은 기본적으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는 얘는 올라가고, 그 다음에 파이까지는 내려오고, 얘도 이렇게 내려오는 게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잖아.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되는 점이 fx, 이제 fx 그릴 건데, f0은 0이라 그러고, 2분의 3파이에서 1이라 그랬으니까, 뭐 1을 이 정도라고 표현을 해보면, 여기를 지나야 되고, 여기를 지나야 되겠지. 그 다음에 사인에서 최종적으로 이 fx를 그릴 건데, 적분값이 커지게 되도록이라니까 위에다 그려야지. L이 뭐 마이너스도 된다고 아래를 그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. 넓이가 커지길 바라니까. 그럼 여기에서 올라갈 거거든. 예를 들어서 L이 만약에 3이다. 그럼 여기에서 2분의 파이에서 여기 어디 도착할 것 같아? 3에 도착하겠지. 그럼 L만큼 올라갔으면 L을 곱해줬으니까 여기에 적어야 될 값은 L이 될거 아니야. 그럼 생각해보자. 여기에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텐데, L만큼 올라갈 텐데, L만큼 올라간다면 결국 얘는 그 하나 부족한 만큼 내려와야 되잖아. 그러면 넓이가 최대되려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? 최대치가 5잖아. 6 가면 5 내려와야 되고, 5 내려가면 4 내려와야 되니까. 이 내려오는 값이 뭐냐 그러면, 여기에서부터 M만큼, N만큼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. MN이 여기에서 내려오는 걸 결정을 지어줄 거 아니야, 사인이. 그러니까 면적이 제일 크려면 얘가 더 올라가서는 안 되겠지. 절대값 10 넘기면 안 되니까. 그러면 L이 5가 될때 그나마 4만큼 내려올 수 있으면 절대값 10을 넘지 않을 테니까. 얘 6이 안 되면 이해가 되죠. 그러면 사인이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가 될때 제일 많이 읽고 올라갔어. 이제 4칸 내려올 거야. 내려오긴 내려와야지 얘가 직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. 사인 곡선인데. 그럼 가장 작게 내려와야지 넓이가 크지 않을까? 그럼 여기 가장 작게 내려올라 그러면 얼마만큼 내려와야 될까? m만큼 내려오겠지. m은 양수여도 사인이 이 범위에서는 내려오기 때문에 m은 양수일 거야. 가장 작게 내려오는 경우. 여기가 5가 되면 제일 작게 내려올라 그러면 정수니까 4만큼, 1만큼 내려오는 게 제일 작잖아. 그럼 M은 1이 되어주면 제일 작게 내려와서 면적을 제일 크게 유지를 하겠지. 그 다음에 여기 1까지 와야 되잖아.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3칸 내려오지. 그래서 N은 3이 되겠다. 그래서 L 더하기 맞나요? 5,